전라북도 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기초나 광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은 뒤 출마하는 경우가 실제로 하나의 경로인데요. 한편에서는 단체장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도의원을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또큰 안목과 도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누가 어느 지역에서 단체장에 출사표를 준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시장에 출마가 거론되는 도의원은 두 명입니다. 국주영은 의원과 이명현 의원이 있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빈자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의원 모두 전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나란히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가능성은 점쳐졌습니다. 완주 군수에는 송지용 의장과 두세훈 의원이 거론됩니다. 송 의장은 일찌감치 군수 출마를 염두했습니다. 송 의장은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치적 차별화를 두며 자신만의 지지 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세훈 의원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탁 의원은 무주 군수에 나섭니다. 지난해 수해 당시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그 의견을 청취하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심에 녹아들었습니다. 지난 군수에는 시민단체 경력으로 잔뼈가 굵은 이한기 도의원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최영일 부의장이 젊은 군수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최훈열 도의원은 부안 군수에 나섭니다. 한완수 도의원은 임실 군수에, 김철수 도의원은 정읍시장에 출마가 예상됩니다. 익산시장에는 최영규 도의원도 뜻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은 아니지만 무주에서는 백경태 전 도의원이, 장수에서는 양성빈 전 도의원이 있습니다. 의회 출신들의 단체장 입문에는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주민 요구나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어떤 행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방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역시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인데 의원 활동을 통한 인지도나 지역 조직을 동원해서 손쉽게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의도가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다. 도의회 출신 현직 기초단체장으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가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